많이 들어본 키워드일 겁니다. 뭐 AI, 뭐 머신 러닝, 드론, 뭐 오토노머스 비에클, 뭐 패러럴 컴퓨팅, 뭐 엣지 컴퓨팅, 뭐 IoT 여러 가지 그들이 있죠. 이거를 들으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 네. 4차 산업혁명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요즘 또안 그래도 한국은 워낙에 이제 트렌드에 민감하니까 이 4차 산업이라는 키워드를 달아야지 국책 사업도 따고요. 아니면 뭐 펀딩도 받고 하더라고요. 제 후배들도 그렇고 선배님들도 그렇고 4차 산업이랑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키워드를 달아. 그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4차 산업 그리고 코딩이라는 이제 이 글을 사실 이게 그 빔학회에다가 지금 이제 내기로 돼 있는데 아직 나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프라이빗에서 걸어놨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땐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링크를 클릭했는데 프라이빗이다 하면 좀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그쪽 글이 나가게 되면 제가 이걸 열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디자인과 4차 산업 그리고 코딩에 대한 이제 일들을 이야기를 쭉 적어 놨거든요. 이거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 키워드들이 달라 보이지만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이냐. 이게 바로 사물인터넷이죠. 그죠? 그리고 초저지연이라는 게 있거든요. 4차 산업에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오토노머스 비에클 자동 운전을 타고 가고 있어. 자동차를. 근데 얘가 위험을 감지하고 프로세싱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얼마나 빨라야 될까요? 얼마나 빨려야 될까요? 이게. 1000분의 1초는 밀리세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20밀리세컨 이하로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속 100km가 달리는 차가 그 오차율이 10m 이내로 들어와요. 이게 아마 28cm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계산하는 거 저기다 적어 놨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지구 반대편이든 어디든 간에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뭐 메타버스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버스라든지 VR, AR 여러 가지 관점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연결들이 지연이 없어야 돼. 바로 돼야 된단 말이야. 더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무슨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한다고 치자고 내가 총을 쐈을 때이 총알을 날아가는 게 다른 유저들한테 다그 싱크가 돼야 돼요. 이게 초저 연결이거든요.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싱크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이냐, 어떻게 프로세스할 것이냐. 이 프로세스할 것이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뭐 패러럴 컴퓨팅 같은 것들도 들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끄집어낼 거냐. 이건 AI, 머신 러닝 이런 것들이 될수 있고요. 어디다 적용할 거냐, 이 인사이트를. 그거는 이제 오토노머스 비행기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렉사를 쓰시거나 인공지능 스피커 썼을 때도 동일하게 그걸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4차 산업은 결국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이냐, 어떻게 프로세스할 거냐, 어떻게 적용할 거냐로 압축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컴퓨팅 파워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이 있거든요. 아이폰 10인데, 이때 당시 얘가 광고에 나갔을 때, 1초에 66조 번을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1초에 66조 번. 1분이면요, 여러분들, 1분이면 660조 번을 계산을 해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뭐, 스타크래프트, 뭐, 아실 거예요. 민속놀이. 그게 프로게이머들이 빠르게 클릭을 해봤자, 평균 400 액션 퍼 미닛이라고 그러죠. APM. 아무리 사람이 프로페셔널 게이머가 빠르게 엑스큐션을 해도 분당 400번은 못 넘어요. 근데 컴퓨터는 분당 660조 번의 연산을 해요. 물론 이거 1대1 매치하는 건좀 문제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컴퓨팅 파워가 사실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속도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약간 간과하는 게 있는데 사실 컴퓨터는 속도를 빼면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이나 몇년 전에 한 4년 전에 그 이세돌이 알파고랑 바둑을 뒀을 때이 알파고가 제가 지금 통계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에 대국을 뭐 몇만 번을 뒀다 하더라고요. 그게 인간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하루에 열몇 번을 뒀을 때만년 정도 두는 그 시간을 컴퓨팅 파워 이용해가지고 보름 안에 끝내버린 거야. 결국 스피드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머신러닝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딥 뉴런넷도 사실은 1980년도 때 이미 나왔던 모델들이에요. 아주 예전에. 예.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다시 왜 세컨 그 부밍을 보고 있냐? 컴퓨팅 파워 때문에 그래요. 컴퓨팅 파워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안들레이 카파스라는 요 AI, 테슬라의 이제
AI를 이끄시는 분이죠. 이분이 얘기하는 프로그램 2.0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짠다는 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프로그래밍을 짠다는 거는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어. 어떤 결과를 만들지 알아서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함수 안에 어떤 인풋을 집어넣던 간에 결과는 되게 디터미스틱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내가 어떤 값이 나오길 원하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함수를 짜. 그 다음에 인풋을 주면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죠. 수학에서 얘기하는 그 함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소프트웨어 2.0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이에요. 펑션은 모르겠어. 근데 결과값이 되게 많이 있어. 되게 많아. 정확한 결과값이 되게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결과값을 갖고 과연 어떤 함수가 이 결과값을 가장 잘 설명할까 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시키는 게 머신러닝이에요. 결국에 데이터 갖고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관점으로 보실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뭐가 나오냐면 데이터들은요, 여러분들 꾹꾹 짜면은 인사이트라는 게 나와요. 통찰이 나와요. 정보가 나와요. 이걸 가지고서 지금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 10대 기업 있죠. 10대 기업 중에 8개 기업이 이 데이터를 모으고요. 데이터를 프로세스하고요. 데이터를 프로세스한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팔아서 적용하는 요런 산업으로 10개 중에 8개의 어떤 그 회사들이 이런 비즈니스들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 가지고 전 세계에 국경 없이 어디다 다 그것들을 이제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같은 게 좀 재밌는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GPT라고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어떤 그 텍스트들을 프리트레이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랑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아보카도 체어를 갖고 싶다고 하면은 기계가 이렇게 디자인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머신러닝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풋을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아 이렇게 나오는 이런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데이터라는 걸 가지고서 진짜 인간들의 창의력도 미믹할 수 있고 되게 많은 캐피빌리티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여기 보시면 레퍼런스랑 다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 되게 알았어요, 우리가. 자,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를 저 같은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도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저는 주로 데이터를 디자인 프로세스에 임베드하고 디자인 프로세스를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제가 주장하는, 제가 생각하는 물론 이제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생각을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데이터의 프레임으로 디자인을 보는 거죠. 세상을 보는 거죠. 현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약간 좀 앞서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데이터의 형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인티저 넘버 있죠. 정수 같은 게 딱딱딱 끊기는 거 있죠. 딱딱 1, 2, 3, 4, 5, 6 이렇게 이거 되게 디스크릿하다 그러거든요. 이런 디스크릿한 정보들도 있고요. 되게 컨티뉴스한 정보들도 있어요. 되게 약간 아날로그적인 정보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숫자적인 정보들도 있고요. 문자적인 정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데이터를 인식을 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기록을 하고요. 이 기록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들을 갖고 펑션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거야. 어떤 걸로 가능하냐? 소프트웨어로 가능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의 키워드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데이터의 중요성입니다. 데이터의 중요성인데 그러면 결국 이 데이터라는 재료가 있어요. 네, 데이터라는 재료가 있어요.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자, 그럼 이 데이터라는 재료는 과연 어떤 걸로 쿠킹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네, 너무나도 뻔한 얘기지만 코딩을 하는 거예요. 코드를 줘야 돼요. 왜? 데이터에 쿠킹하는 거는 컴퓨터고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는 코딩이에요.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왜 코딩을 배워야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을 요약을 해보면 결국에는 데이터거든요. 앞으로의 산업은 데이터고 데이터가 점점 중요해집니다. 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코딩을 공부해야 된다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떤 디자이너가 왜 코드를 공부해야 되냐라고 봤을 경우에 이제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의 좀 가슴에 와닿게 한번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창의성이 당연히 도움이 되죠. 창의성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산성이 좋아지죠. 오토메이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데이터 드리븐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디자인 메소돌로지, 디자인 방법론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야 돼요. 이 다섯 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를 제가 좀 이렇게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여기다도 제가 글을 걸어놨거든요. 여러분들 들어가서 자세한 거 보시고요. 일단은 생산력적인 부분이요. 창의력적인 부분, 사고력적인 부분, 경쟁력적인 부분에서 제가 크게 나눠놓고 그 안에 제가 이제 하나둘씩 만들어놨는데 짧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생산력 관점에서는 저는 이래요. 누군가가 혹은 제가 디자인을 해야 될 때 이게 과연 내가 이것들을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내가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과연 어떤 현상으로 어떤 형식으로 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들까라는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그래서 코딩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지네릭한 프로블럼을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모여서 되게 파티큘러한 프로블럼을 풀게 돼요. 결국에는. 그렇다고 친다면은 여러 가지 일꾼들을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이 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만드는 거야. 코딩으로, 코드로,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빨리 퇴근이 아니죠. 학교 집에 가셔가지고 친구들이랑 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게임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디자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해야 되는 작업들은 누구 시켜라? 컴퓨터 시켜라. 왜? 컴퓨터는 빠르고 난리지. 테크놀로지를 압축하고 있고 쉬지도 않아. 전기만 들어오면 초당 66조 번의 연산으로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자유시간을 위해서, 이제, 엑스큐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약간 다른 예인데, 저도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공부를 했어요. 중학교 때 영어를 3년 공부하고요. 초등학교 때는 저희 때는 영어 공부를 안 했어요. 3년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년 하고요. 대학교 때 4년, 총 3년, 3년, 4년, 그러니까 10년 하게 됐죠. 근데 제가 유학을 오기 전까지는 영어를 거의 쓴 적이 없어요. 10년 공부했는데. 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우리가 만약에 내가 10년 동안 코딩 공부를 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지금 실제 필드에 나가서 영어로 사실 밥벌 먹고 사는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특별히 여기 지금 수업 듣고 계신 분 중에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신다고 친다면 영어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차라리 그 시간에 컴퓨터랑 대화할 수 있고요. 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르고 말도 안 되게 정확하고 말도 안 되게 다양한 날리지들을 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 이 친구를 내가 수족다듯이 달 수 있다고 친다면 이건 어느 산업에 가든 디자인을 하시던 뭐 금융을 하시던 뭘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이건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어떤 애플 같은 기업 보세요. 애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그 이탈리아보다도 많습니다. 세계 7위야 7위. 그 정도로 베네핏을 낼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하드웨어도 있지만 결국 소프트웨어 파워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월드와이드로 서비스하는 플랫폼이 된 거예요.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파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코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균일한 품질을 유지시켜 주겠죠. 왜? 전기만 들어오면 쉬지 않고 그냥 엑스큐션을 하니까 무지막지하게. 그리고 이제 창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코딩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게 되면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 앞에도 얘기했지만 디자이너가 코딩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컴퓨테이션 띵킹을 한다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기 아이가 코딩을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은 건지 자문을 구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답을 드렸지만 그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코딩을 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으로 밥을 벌어먹는 거 이전에 내가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뭐 연세대학교 다니실 정도면 엄청 공부 열심히 하셨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결국 언어에 대해서 많이 학습을 하셨을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엄밀하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수학적 언어로. 제가 이따 뒤에 설명 드릴 거예요. 컴퓨테이셔널 띵킹으로 어떤 문제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띵킹할 수 있는 훈련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코딩은 그냥 바이프로덕트야. 결국엔 내가 어떤 사고를 할 때, 문제를 사고할 때 컴퓨테이션 띵킹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이해하게 돼요. 그게 실험적 작업이 가능하고요. 특별히 이제 디자인을 어떤 프로세스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줘요. 데이터 드리븐이라든지 어떤 그 파라메트릭한 제너레이티브한 여러 가지 어떤 뒤에 텀을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디자인들을 정말 로우 레벨 단계에서 어떤 환경을 미믹함으로써 디자인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확률론적, 되게 이제 컴퓨터는 사실 되게 디터미스틱한 기계예요. 디터미스틱하다는 건 결정론이거든요. 아, 당연히 이 결과값이 나오죠. 인풋을 넣기 전에 결과값을 알아요, 우리는. 원래 컴퓨터가 그런 기계죠. 왜냐면 수학적 연산체계, 수체계에 그 이제 기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가지고 머신러닝 같이 확률론적인 어떤 어프로치도 접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직관과 인간이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과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 가능하게 해준다. 뭘로? 컴퓨테이션 디자인으로. 컴퓨테이션 디자인 어떻게? 코딩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속 말씀드린 여러분들은 데이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직 고등학교 졸업하셔가지고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사회를 이제 알아가시는데 여러분들 사회 나오시면요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게 될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데이터고요. 데이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계 유수의 석학들도 데이터가 또 다른 오일이다 이야기하고 데이터의 중요성을 천번 만번 강조를 해요. 그 정도 데이터는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저는 이 텀을 되게 좋아합니다. 엔지니어링을 하게 가능해져요. 엔지니어링. 디자인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디자인을 할 때 이 어프로치 자체가 엔지니어링적인 어프로치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데이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퀀티피케이션이 가능하고요. 퀄리피케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디자인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가능하게 한다?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가능하게 한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핵입니다. 핵.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커리어 파스를 만들 수 있다. 제가 이 부분 갖고 또 한 몇 시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지금 이제 건축 쪽 저도 건축을 뭐 한 10년 정도 하고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건축 한국에서 일을 할 때 혹은 설계 사무실 다닐 때 가장 후회됐던 게 그거였어요. 아, 내가 건축 외에 건축을 하게 되면 다 작가가 돼야 되고 어떤 뭐 마스터피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브레인워시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아, 내가 건축에서 갖고 있는 어떤 센스라든지 능력들을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발휘하면 더 큰 베네핏이 있고 더 큰 임팩트를 남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건축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우리는 공부를 안 받잖아. 다 작가가 돼야 되고. 근데 저는 이 생각을 왜 못했지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만들고 있는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몇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건축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임팩트를 지금 이 어떤 소사이어티에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메타버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동물의 숲도 마찬가지고요. 노블럭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고 어떤 그런 키워드들 결국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 건축이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휴먼 퍼셉션 그러니까 공간을 디자인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공간을 퍼셉하고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냐에 대한 디자인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 이게 정말 많은 돈이 있고요. 정말 많은 디시전 메이킹이 있는 곳이 사실 지금은 가상 공간이에요. 여러분들 가상 공간. 그래서 다양한 커리어 패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건축이라고 여러분들 배웠던 그런 어떤 띵킹 프로세스라든지 건축에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정말 다양한 산업에서 정말 10분 발휘해서 더 좋은 인력으로도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퍼튜니티가 넘치고 넘쳤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지금 애플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들이 건축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건축가처럼 되게 보수적으로 미래를 맞이하다 보면 그분들 UI UX 하는 사람들이 가상 건축 다 가져갈 거예요. 저는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우리 건축가들의 능력이 발휘돼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많은 신진의 건축가들 그다음에 어린 우리 건축 디자이너 분들한테 그 장벽들을 좀 허물고 아 내가 건축이라는 그 필라소피와 어떤 띵킹 프로세스를 어떤 피지컬한 건물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1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런 어떤 마켓들 정말 핫하고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들이 더 재밌게 인정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좀 인커리지 해드리고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코딩을 아셔야 된다. 왜? 그게 언어예요. 그들의 언어예요. 네. 그렇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진입장벽을 높여준다. 당연하겠죠. 왜냐면 나는 건축뿐만이 아니라 코딩도 할 수 있으니까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경쟁력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난 할 수 있고 그것들 공부한다고 친다면 미리 공부한 여러분들은 더 빨리 치고 나가고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더 많은 기회를 보고 더 빨리빨리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따라오면 이미 늦었겠죠. 여러분들 빨리 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네, 제가 너무 잘 설명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잘 이해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코드 포 디자인. 자, 코딩, 프로그래밍. 자, 우리가 이, 그래, 알겠어.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고, 코딩, 프로그래밍 이제 해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과연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라고 받았을 때, 일단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텀도 있고요. 뭐, 파라메트릭 디자인, 뭐, 크리에이티브 코딩, 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뭐, 알고리즘믹 디자인, 뭐, 되게 많은 텀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이런 텀들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디자인 프로블럼을 풀 거냐. 디자인 이슈가 있다고 친다면, 이 디자인 이슈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래서 이 바라본 것들을 이따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떻게, 어떤 전략을 펼쳐서 이 문제들을 쪼개고 부개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어떤 가장 심플한 타스크로 나눠서 걔네들을 시주가 날줄로 엮어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팅 파워를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 파워라는 거는 결국에는 날리지나 테크놀로지를 실행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놓는 거라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네, 그런 관점으로 거기에 무게중심에 따라서 야, 요번 프로젝트는 약간 파라메트릭하게 접근해보자 라는 텀은 약간 파라메트릭 무게중심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데이터 드리븐, 뭐 알고리즘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각각의 텀들이 갖고 있는 무게중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텀에 너무 억누르지 말고 한번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제가 학생분들한테 받은 질문 중에서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배우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특별히 파라메트릭 디자인 스튜디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약간 그 글이랑 비디오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보시면은 결국에는 띵킹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들. 툴을 쓰고요. 좋습니다. 뭐 그라스호퍼를 쓰고 좋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어떻게 디자인을 보고요. 이 디자인에서 어떤 파라미터를 끄집어내고요. 이 파라미터의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잡고요. 거기서 내가 결국에는 되게 디터미스틱하게 혹은 사카스틱하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서 결국 어떤 아웃컴을 만들어내겠냐. 그래서 난 이것들을 하는 내 디자인 프로세스를 보겠다라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된단 말인 거예요. 거기에서의 무게중심인 거예요. 야, 파라메트릭하게 가자. 제너레이티브하게 가자. 혹은 에이전 베이스로 가자. 왜냐, 각각의 시스템마다 장단점과 특화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텀을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넘어가실 수 없고, 어차피 이거 비디오나 링크 드릴 테니까 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하면은 저는 그래요. 우리가 무엇이 맞는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도 정답을 찾는 것도 방법이지만 오답을 제거하는 것도 정답에 가까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그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교수님들한테 알릴 때 가장 많은 이제 약간 마찰이 생길 때, 아 이게 어디서 이게 마찰이 생기지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 제가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비디오를 하나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냥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오해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그러면은 기존 거를 대체하는 거냐? 그럼 과거의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게 나오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결국에는 뭐냐면은 내가 했던 어떤 디자인 프로세스를 코딩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라이노라든지 스케치업 쓰죠. 명령어 아이콘 클릭하죠. 이거를 되게 디자인 클릭할 때 하나하나 클릭하는데 이것들을 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하는 방식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야, 펜으로 작업하다가 소프트웨어 쓰다가 그럼 다 코딩해야 돼? 그러면은 과거에 내가 했던 건 뭔데? 이런 반발심이 생기는 거야. 왜냐면 기득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무용지물을 그게 필요 없다고 느껴질 경우에 이제 당연히 저 같아도 반발력이 생기기 마련인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컴퓨테이션, 코딩은요 기존 거를 대체시키는 개념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예를 들면 뭐 자하디디의 어떤 프리폼 스타일의 어떤 건물들을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으로 보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면은 더 이상 못 나가요. 예. 그건 하나의 어떤 방법론인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결국엔 럽스커브는 수학의 그 인터폴레이션을 미분한 거거든요. 포인트들을 미분해서 결국에는 럽스커브를 그리는 건데 그것들을 가장 컴퓨터가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쓰는 거야. 이해되시죠? 계산력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하나의 방법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결 구도도 아니에요. 야, 그러면 요거 쓸까 요거 쓸까도 아니다. 이거를 쓰는데 좀 더 잘 쓸 수 있게 쓰는 거예요.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코딩을 공부하는 방법은요, 어떤 something special, 여러분들이 어떤 뭐 수업을 듣고 학원을 다니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오른손, 왼손에 주어진 툴들 있죠. 난 포토샵 잘 써. 나는 스케치업 잘 써. 나는 라이노 잘 써. 그냥 거기에 스크립트 환경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예,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결 구도가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툴 증강시켜주는 거야. 증강.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또 A부터 Z까지 마법상자야. 넣으면 나오는 거 아니야? 넣으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건축을 해서 알잖아요. 건축가가 이거 이렇게 지어주세요. 기둥 살짝 옮길게요 하면은 말은 쉬운데 기둥 하나 옮기려면 다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법상자가 아니라 하나의 타스크별로 쪼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어요. 야 그래? 그럼 컴퓨테이션 디자인으로 지금 건물 갖고 와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저는 일단 이 질문자의 의도가 느껴져요. 일단 그 질문자의 이해도도 느껴져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간 질문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스케치업으로 디자인한 건물을 갖고 와보세요. 라인으로 디자인한 건물을 갖고 와보세요. 포토샵으로 패널 만든 건물을 갖고 와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툴이에요, 툴. 예. 이걸로 갖고 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결과물로만 본다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온도 차이가 굉장히 언더스탠딩을 다르게 만든다. 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질문 있으신가요?